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대북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대신 동결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이전에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아직은 모든 게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유지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미 정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는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발언이 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. 지난달 30일 비건 대표의 방한 후 귀국길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 give and take, 즉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.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.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새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매파 볼턴 안보 보좌관은 물론 비건 대표도 나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접점을 찾기 위한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And in that case, then a freeze really makes North Korea a nuclear power. 다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WMD를 동결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,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난 셈이 됐다고 논평했습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